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이제 이번 시간에 시작할 내용은 바로 그 표준 약관의 장애 분류표 중에서도 그 개정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그 표준 약관에서 이제 개정 장애 분류표가 개정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이제 2018년도 4월이에요. 사실 지금 현재가 이제 22년도니까 18년도로 따지면 대략적으로 벌써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하필 이렇게 좀 늦은 것 같은데 왜 하필 지금 개정사항을 이제서야 확인을 해보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현재까지 총 개정 이후에 시험이 올해까지 5번이 치루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출제된 부분보다 도 미출제된 부분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기존의 20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손해사정사 이제 시험 4종을 거쳐서 이제 현재 신체까지 산보험 실무에 있어서 이제 그 장애 분류표가 사실 항상 현지 약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출제가 되었었는데 20년도에 처음으로 기존 한마디로 개정 전 장애 분류표와 또 개정 후 장애 분류표를 비교해서 풀이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물론 이제 그 기존 장애 분류표보다도 개정된 장애 분류표가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훨씬 높긴 하지만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사항이 개정이 되었고 출제자들도 이런 개정 사항들을 2018년도부터 매년 한 번도 빠짐없이 개정 사항이 출제가 되었던 만큼 좀 더 그 부분에 있어서 주의 깊게 살펴보신다라고 한다면 장애 분류표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제부터 한번 개정 사항에 대해서 총칙부터 시작해서 정리를 좀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총칙 파트에서 보면 주요 개정 사항이 자료 활용하실 때는 처음으로 일단 어떠한 주요 개정 사항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주요 개정 사항이 장애 분류표에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료를 보실 때 그 내용을 중점으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총칙 파트에서는 한시장에 관련된 문구가 간단히 수정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게 좀 중요한데요. 파생장애 평가 방법에 대해서 기존에 좀 혼란스러웠던 분쟁이 있었던 부분을 대법원의 판례를 반영을 해서 그 약관에 추가적으로 명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향후 이 표에서 한번 다시 말씀을 해드릴게요. 또 세 번째로 신체 부위, 총 우리가 그 신체 부위, 장애 분류표에서 언급하고 있는 신체 부위는 13개예요. 13개인데 이 중에서 그 보통 하나의 신체 부위는 동일한 신체 부위는 요 각각의 신체 부위를 하나로 보는데 자 양측이 있는 것 등이 있죠. 눈 그리고 귀 또 뭐 팔 다리 이런 식으로 양측이 있는 경우는 좌측 팔과 우측 팔을 각각 다른 부위로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손가락하고 발가락이 빠져 있었어요. 손 발가락. 그런데 사실상 이것도 각각의 다른 부위를 보는 게 맞는데 명시적인 조항이 없었는데 이거를 그 장애분류표 개정하면서 손발가락 경우에도 좌우로 명확하게 구분해서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식물인간상태 평가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뇌사상태와 구분되는 식물인간상태의 장애평가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자 그럼 관련 해당 조항들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의 장애의 정의에서 한시장애를 명시를 할 때 지급률이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해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해 두었는데요. 의미적으로는 뭐 전혀 차이는 없는데 문구를 약간 수정을 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를 최종 장애 지급률로 한다 이렇게 문구를 좀 더 심플하게 조정을 했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문구가 수정됐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신체 부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13개의 신체 부위가 있는데 기존에는 좌우가 있는 눈, 귀, 팔, 다리 여기까지만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을 여기 손가락, 발가락 이렇게 이 두 가지도 추가적으로 명확히 좌우를 구분하는 것으로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세 번째가 파생장애 관련된 거예요. 파생장애 관련된 것을 기존에 좀 혼선이 있었던 분쟁이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빨간 글씨 이걸 추가함으로써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서 명확하게 해둔 건데요. 자,
요 일단 요 앞에는 동일하니까 뒤쪽만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를 합산을 해서 그 합산한 파생장애와 또 최초의 장애를 비교를 하고 그 중에 높은 지급률을 적용을 한다라고 명시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시면 좀 편할 텐데요. 자, 일단은 신경계 장애, 요게 이제 원장애입니다. 이게 원장애예요. 예를 들어서 뇌, 중추신경계, 뇌신경, 중추신경, 말초신경 등이 있는데 모두 다 이제 신경계 장애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신경계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원장애, 즉 ADLS, 기본동작 제한장애 평가표상 예를 들어 장애율이, 합산 장애율이 5가지 일상생활 기본동작 제한에 예를 들어 50%의 장애 상태가 남아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요 신경계 장애로 인한 파생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눈, 그리고 뭐 팔, 다리, 뭐 그래서 뭐 10%, 그리고 20%, 뭐 예를 들어 20%, 그리고 또 하나 더 해볼게요.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손가락, 그래서 예를 들어 10% 이런 식으로 파생장애가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원장애는 50%, 그리고 파생장애의 합계는 바로 60%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신경계 원장애랑 파생장애 합산한 것을 비교해서도 높은 거를 인정을 해라라는 게 바로 이 빨간 글씨체로 추가된 내용의 해석입니다. 자, 기존에는 이 문구가 없었기 때문에 간혹 어떤 문장이 생겼냐면 자, 이 파생장애 중에서 가장 높은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팔하고 다리가 똑같이 20%니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건 사실 20%죠. 그러면 이제 일부 해석을 할 때 요거랑 요 두 가지를 비교해서 더 높은 거. 그럼 결국엔 이때는 50%가 인정이 되는 것이고 해당되는 추가적인 대법원 판례 입장을 반영을 한다라면은 60%가 인정이 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상 좀 이제 피보험자에게 좀 더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를 반영해서 약관이 개정되었다. 장애 분류표가 개정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걸로 인해서 이제 그동안에 있어 왔던 파생 장애에 대한 이런 분쟁들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요것은 사실상 아직까지도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뭐 사례라든지 문제를 통해서 잘 접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료 활용법 한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18년도 개정 이후에 그 총 5번의 출제가 됐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까지 매년 출제된 파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빨간 글씨이면서 기출표시가 없는 부분들 그런 것 등 좀 더 중점적으로 유의해서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제 그 총칙에서 네 번째 개정된 부분 바로 뇌사 상태는 사실 장애 상태로 판정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식물 인간 상태라는 것은 뇌사랑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식물 인간 상태에 대해서는 장애 판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장애 분류표상 명시를 해둔 항목이에요. 검정색 글씨는 기존과 동일한 부분이고 붉게 표시한 부분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뇌사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바로 식물 인간 상태. 식물 인간 상태라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있죠. 그래서 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에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시간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정의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의학적으로 뇌사 상태랑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를 구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의학 과목에서도 이제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한번 그것도 연결해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제 작년 올해 이제 기출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제가 공부할 때 강조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3보험하고 그리고 의학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연계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연계해서 공부를 하셔라라는 걸 항상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대표적으로 그래서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의학 부분에서 3범에서 다뤘던 주제들이 출제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께서 괜히 뭐 질병, 뭐 상해, 의학 좀 너무 어렵다. 3범에서 이것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괜히 막 포기하지 마시고 같이 연계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훨씬 좀 이해도 빠르고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총칙에서 추가된, 신설된, 개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그럼 이제 신체의 각 신체 부위별 눈의 장애부터 13개 파트에서 어떠한 개정 사항들이 있었는지 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체 부위 중 첫 번째, 눈의 장애예요. 눈의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실무를 할 때는 사실상 눈의 장애를 접할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뭐 지금은 시험을 보는 지금 입장이니까 시험용으로는 눈의 장애가 상당히 출제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좀 뭔가 시험용에 맞춰서 공부할 만한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자, 눈의 장애 주요 개정 사항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 시력 장애에 있어서 최소 평가 횟수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제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 각막 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언제? 수술 후가 아니라 수술 전 상태를 장애로 인정을 한다. 일반적인 모든 시력 관련된 수술이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각막 이식술의 경우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뭐 시력 교정술을 해서 눈이 좋아졌다. 그럼 그건 당연히 개정된 이후에 그 해당 시력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 건데 각막이식술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막이식술은 그 수술 전 상태를 장애로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이 약 그 장애분류표에 추가적으로 명시가 되었고 또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이에 대한 판정 기준에 있어서 좀 더 구체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광각유, 광각무 이외에 또 이제 여기 그 0.02 이하에는 요거는 안전수동과 안전수지의 상태를 포함해서 정의를 했다. 구체적인 어떠한 상태 이외에 이렇게 구체적인 이런 문구를 표시를 해서 정확하게 0.02 이하로 된 때의 정의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뚜렷한 운동장애에 대해서 복시. 그냥 단순히 복시라고 명시하지 않고 이 복시에 있어서 장애 판정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명시를 해놓았다라는 겁니다. 좀 큰 틀에서 보면 그 장애 개정 분류표에서는 기존에 약간 그 문구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었던 부분을 상당히 세분화시키고 명확히 해서 좀 분쟁을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시야장애 평가 방법을 또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다라고 하고 있죠. 하나씩 구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해당 조항을 보면 먼저 장애 분류표 각각 제가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장애 분류표를 명시해드린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어요. 명시를 해드린 거는 뭔가 뭐 지급률이던 아니면 문구던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렇게 표로 별도로 명시해드렸고 만약에 해당 장애 분류표가 없다 그러면은 분류표 자체 내에는 변동사항이 없지만 다만 판정 기준에 있어서 변동되는 것 위주로 그렇게 명시를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눈의 장애에서는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이렇게 문구에 지급률은 같습니다. 다만 이렇게 문구에 일부 좀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또 조발 시야, 시야장애에 있어서 여기는 그냥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로 심플하게 변경이 됐는데 기존에는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면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지급률 같은데 이런 문구의 차이가 있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중요한 판정 기준의 변경을 볼게요. 자, 첫 번째로 시력장애의 경우 시력 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구체적으로 횟수가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시력 검사에서 평가한 것도 장애를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변경된 장애 판정 기준에서는 자, 그 최소 횟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소 3회 이상. 한 번의 검사만을 통해서 확정을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정확하게 해당된 시력 검사표에 대해서 최소한 3회 이상은 측정을 해서 결정을 한다라고 최소 횟수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교정 시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정 시력에 대해서 좀 더 역시나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원거리, 최대 교정 시력, 그리고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각막 이식술, 각막 이식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는 그 각막 이식술 이후가 아니라 각막 이식술을 받기 전에